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나요? 병에 걸리거나 큰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두고도 다른 우상이나 헛된 것을 찾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하시야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라고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방의 신에게 의지하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세붐을 파리들의 주라는 비하하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아하시야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야의 사자들을 만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붐에게 물으러 가느냐? 라고 물으며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하시야의 죽음을 예고하셨을까요? 아하시야의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신 헛된 우상에게 의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목적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결국 그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기회를 무시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아하시야의 사자들이 바알세붐에게 가기도 전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돌아가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항상 경고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종교나 점집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찾는 결단을 내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다른 곳을 찾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하시야의 잘못된 선택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